네,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저 철창에 갇힌 거 아니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. 네, 오늘도 멀리는 못 가고 인천 언저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. 네, 오늘은 대매 주차장에서 정신나간 숭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잡히면 정성껏 치료해가지고 놔주도록 할게요. 예, 제가 이래봬도 미시시피 공대 피싱학과를 나왔거든요. 예, 또 웃자고 한 소리에 학력 위조라고 고소미 날리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. 예, 사실 지금 제가 서 있는 대매 주차장이 낚시를 하게끔 돼 있는 곳은 아닌데요. 지금 쭉 보시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죠. 예, 분명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. 예, 저도 이 사이에 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, 저 철창에 갇힌 거 아니에요. 에이씨 땡, 여기 정신나간 숭어는커녕 정신나간 망댕이 입질도 없는데요. 예,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. 예,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입질이 너무 없으면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있는 것 같은데? 에이씨, 이런 씨. 에이, 망댕이네요. 에, 여러분, 정신 나간 망댕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바보 같은 놈 나한테 잡히다니. 에, 잘 치료해가지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욜로 나가라, 욜로 탈출하거라. 야, 자유다. 옆에 분들도 보니까 조그만 망댕이 새끼들만 올라오는데, 예, 그거 잡으려고 요렇게 고생스럽게 낚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요거까지만 하고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만만한 대매 수문 안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했는데요.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정신나간 숭어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정신나간 숭어가 안 나오면 정신나간 망댕이라도 나오겠죠. 제발요. 아이씨 땡, 여기 거의 망댕이 가두리 양식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망댕이 입질도 없는데요? 예, 괜히 옮긴 것 같아요. 그냥 아까 거기 있을걸. 아이 젠장. 네, 여러분, 오늘 낚시는 예상한 대로 똥망똥망 개똥망하고 말았습니다. 아, 인천권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. 예, 꿈쩍도 안 하네요. 예, 그래가지고 다음에 동해바다에서 다리다리 도다리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